요거는 그 사실은 초보자들용입니다. 초보자들용. 초보자들용인데 혹시 정확히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요 그림을 혹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나요? 재무상태표? 혹시 완벽하게 이해하시나요? 완벽하게 좀 자신이 없네요. 아 그래요? 대략적으로? 네, 그건. 네, 대략적으로 다 아시죠? 이제 이걸 가져온 이유가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저는 매출액을 되게 중요시 합니다. 주식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국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매출액 말고 이제 순이익 많이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순이익과 연결된 지표가 이제 PER이라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매출액을 보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뭔가 가치 있는 것들을 생산해서 그런 것들의 매출이 계속 쌓여나가서 그러다 보면 쌓여나가는 것들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사업 구조가 가장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매출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무상태표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으면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중에 이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남는 건데 사실 이 비용을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익 같은 거는 이제 좀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회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장하기 전에 요 단계에서 작업을 많이 하죠. 뭐 매출액을 늘린다던가 아니면 순이익을 많이 날 수 있도록 비용을 확 줄인다던가. 비용 어떻게 줄여요, 요거?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회계적으로. 사업하시니까 잘 아시죠? 비용 어떻게 줄일까요? 올해 비용을 줄이고 싶다. 정직하게 해가지고 모르겠나. 아, 아주 적절한 답변이시네. 정직하게 해서 잘 모르신다. 비정직하게 하려면 이 비용을 올해 발생할 비용을 내년으로 미루면 되죠. 내년으로. 아니면 내년 거, 그러니까 올해 발생할 비용을 조금 줄이고 싶다 그러면 전년도에 좀 비용을 많이 후려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 연도 비용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년도 거를 올해 미리 사두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형태로 재고자산 형태로 쌓아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비용들이 전년도는 확 늘게 되지만 올해는 확 줄게 돼서 순이익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런 효과들이 있죠. 그리고 뭐 가령 턴키로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에서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건설업에 주로 많습니다. 건설업은 프로젝트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비용을 한 번에 지급 안 하거든요. 여러 번에 맞춰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럼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이 언제 잡히느냐에 따라서 올해 순이익이 급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급감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은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회계 잔고에는 기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이익이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순이익보다는 그래도 좀 더 로우 데이터죠. 매출액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요 매출액에서 비용이 빠지게 되면 그게 순이익인데 그 순이익에서 이제 배당을 하죠.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그대로 놔둡니다.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그게 이제 쭉 가게 되면 이 부채와 자본의 이익잉여금이 포함이 되면서 그게 어셋이라고 하죠. 자산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보다 올해의 자산이 늘어나는 게 정상이죠. 네. 부채, 자본, 이익잉여금 이런 형태로 돼서 그래서 2018년도 재무상태표보다는 2019년도 재무상태표가 규모, 볼륨이 더 커져야 정상입니다.